오늘은 오산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사다구라고 하는 코스트코 반품샵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뭐 아이패드나 근데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게 여러 개 사다 놨고요. 지금서부터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사다구 밴드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실내 촬영도 했으니까 휙휙 한번 둘러보시고요. 추천을 드리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봤답니다. 사다구에서 1,000원짜리 산 거고요. 적혀있는 가격하고는 무관하고 전부 지금서부터는 1,000원짜리 사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아이패드를 제가 사면은 여기다 장착을 하면 되니까 중고. 그 다음에 맞는 거가 있으면은 나눔한 것도 벌써 있습니다. 하나 가격으로 이렇게 수십 가지를 사놨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1,000원에 샀어요. 1,000원에 샀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고프로가 있는데 고프로 이 케이스도 1,000원. 방수하는 거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예, 28,000원짜리가 37,000원짜리가 9,900원까지 갔다 1,000원. 이런 식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사두면 이게 언젠가는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1,000원이에요. 여기에 그 기포기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 낚시 물품 맞네요. 기포기 22,000원짜리가 1,000원 특템했습니다. 이거는 솔라 센서 등인데 온라인 최저가 39,000원짜리를 26,000원 40% 세일을 해서 산 거고요. 2TB 3개를 샀어요. USB 카드. 이거는 14,900원씩.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D 전등선 15m짜리 85,160원짜리를 이것도 제가 40% 해가지고 51,000원 정도에 샀네요. 요거 전부 다 코스트코에서 그 반품된 것들 가져다가 팔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7,000원, 13,000원에 팔던 욕조 덮개가 있어요. 요거는 무료 나눔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가져왔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그 깔판으로 쓸 요량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그래도 광고 수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광고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거 재미로 다 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광고 수익 난 거를요 아낌없이 요런 그 취미생활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텐트 그 다음에 침낭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비를 해 놓고 있어요. 오산역 1번 출구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베이커리가 보입니다. 베이커리가 저쪽 보이고요. 거기에서 베이커리에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되겠고요. 네, 바로 아울렛 보이고요. 도보로 1분 이내 거리고요. 아직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적어서 득템하기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앞쪽에는요 정리하는 태블릿, 핸드폰, 케이스 등 워치,
아이패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골라서 1,000원입니다. 가격 붙어있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 개 샀고요. 또 지금 보시는 거는 생활용품들, 출물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전부 1,000원입니다. 1,000원, 개당 1,000원. 그리고 한켠에는 또 무료로 나눔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카운터에 이거 가져갑니다 하면은 이거 갖다 잘 쓰세요 그리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직원분들이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좋았답니다. 또 이 옆에는 뭐 안에도 그렇지만 음악이 심하게 흘러나왔어요. 밖에 거는 괜찮겠지 하고 올렸다가 저작권 빨간 딱지를 펴서 다시 내리고서 모음 처리하고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품목별 이벤트 세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들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고요. 월요일에 또 바뀐답니다. 겨울 패딩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옷 세일할 때 사면은 써 있는 금액에서 40%를 더 싸게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네. 가전제품 휙 지났고요. 식료품을 보고 계신데 기간도 상당히 남았는데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료품들은 회전이 많고 들어오는 그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품종이 바뀌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원 플러스 원 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로스팜인데 제가 자주 사다가 야간에 야식으로 간식으로 먹고 있고요. 요쪽에는 또 영양제 그런 코너도 따로 있습니다. 침대도 보이고요. 의자라든가 가전제품도 즐비하답니다. 청소기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오만가지가 다 있습니다. 매장도 아주 넓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고양이 댕댕이 코너 사료 휙 지나갔고요. 자, 여기는 무선 청소기 보이고 있네요. 이곳이 이 싸다구 아울렛이 좋은 게요. 혹여 그 하자가 있어도 반품이 아주 쉽습니다. 100% 반품을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파라솔을 10여 개 이상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러진 게 있었는데 바로 반품되면서. 이거 뭐 농장에서 그냥 써도 되는데 했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여기 파라솔 종류 지금 보이네요. 아주 이것도 40% 그 세일할 때 사면은 엄청 저렴하답니다. 커튼 종류, 스크린 종류도 보이고요. 자, 이건 커다란 뭐 틴트 같은 건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40% 세일할 때 사뒀답니다. 틴트 뭐 카텐트도 그렇고요. 등산용품 아주 여러 개 많이 사다 왔습니다. 침낭하고 텐트 종류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이것도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요. 네, 커피 머신기 쪽에 와서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그 휙휙 지나가면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와보시고, 그 다음에 뭐 1호선 타고 오면 되니까, 전철이요. 와서 구경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네요. 음향 기기들, 블루투스도 보입니다. 예, 노트북 50만원이면 사는군요. 아, 요거는 솔라등. 솔라등하고 15m짜리 전구 20개 연결되는 거, 요건 제가 얼마 전에 샀고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코스트코 반품이기 때문에 물건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성능도 좋죠. 차량용품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커튼이라든가 이불 종류 있는 곳이고요. 주방용품 코너도 이렇게 한켠에 있습니다. 선글라스 종류 이제 보이고요. 예, 옷 코너를 왔습니다. 옷 코너도 있고요. 신발 코너도 있습니다. 옷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운동화 구두 코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나이키인데요. 요거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지난번에 1년 전에 올린 게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3,40만원짜리 농구 한 대 19,900원. 대단하죠. 지금은 여성 그 속옷 지나고 옷 있는 곳에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매장 안에도 아주 음악이 커서 다 무음 처리하고 더빙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내 돈 내 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끝나가는데요. 요 영상 바로 뒤에는 짧게 뭐 20여 초 정도 제 농장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올려놨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식물에 접목, 취목, 그 다음에 삽목을 주로 한답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요. 화성 청정지역의 연밭
농자 있습니다. 꿀벌도 몇 통 하고 있고요. 아연목도 이렇게 몇 개 파는 게 있습니다. 다 연을 심었고요. 물고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오리터이기도 하지요.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